그냥 술래 술래. 앉으시고 앉으시고 빌렸습니다.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 좀 해. 야 웃음은 직생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야. 자, 사장 들어오세요. 아, 역시 이번 주에도 사장의 자리를 내뺏기지 않는 아 우리 부경보 사장. 맞습니다. 얘들아! 나나나! 쇼! 어? 나도 껴줘. 바보 분장 딱 한 거에 교회들이 막 아니, 평상시에도 약간 분장 안 해도 그렇잖아요. 과연 이번 주에 또 혹시 부장이 바뀌었는지 네. 안 바뀌었는지 부장 들어오시죠. 이번 주에 제가 사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이제 한 번에 너무 사장 되면 티나잖아, 낙하산인 거. 그렇지 아빠? 본색이.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원 들어오세요. 아이고 참. 배는 점점 그 사장 닮아가고 있어요. 맨날 나만 어떻게?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어떤? 아, 여긴 다 머리 시험 갖고 조회수를 올리니? 솔직히 말하면 예. 뭔가 캐릭터가 있긴 해. 수염. 우리 경보는 약간 그 뽕돌 같은 이런 느낌? 뽕돌. 아, 저번에 보니까 여장하니까 여장, 잘도 예. 어울리게. 아, 여장. 나는 너무 이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무기.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또 열심히 다니면서 마을 어른들을 또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고 이 마을을 홍보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강구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강구리. 네, 오늘도 힘차게 저 네. 강구리 웃음을 네. 나눠주겠어.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네. 구호 시작! 웃음은 직책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야! 아이고, 어디라게 이거. 에에. 아, 저 보였지. 아이고, 무시겠습니까, 이거. 아이고, 너 누구고? 아, 여기 저, 나 텔레비다 마수가. 누구야? 이거 영 들어가도 됩니까? 응, 들어와 보라. 아예. 난 처음에 이거 보리밭인 줄 알았지만 씨 먼지더구나. 응, 응. 아이고 이거 좀 한국적인 이미지가 착 오니까니 뭔가 하나 포스터 영화 포스터 같은 걸 하나 찍어봤으면 우리 하나 이걸 상춘이 형 한번 찍어봅쥬. 경호역에 경호역에 소리 따라 흐르는 또 아이고 송아야. 예. 이 진지한 위장맛보는 무슨 거 생각나지? 아이고 배고판 헌전 집이랑 밥 먹으시면 좋구다. 예. 이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이고 시원하다 송아야. 예 아버지. 노래 한곡 좀 해보라. 무슨 노래요 호야. 아맹이 나와라. 아맹이 나 노래도 실수가. 춥네야 덥네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야이야이야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이고 보천 더 못하구다. 아버지 보천 못하건 게.
그득. 아, 제가 오늘 승마 체험을 한다고 말 타러 여기에 왔는데 보시다시피 말이 있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르신들한테 한번 말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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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그득.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여기 강구리에 오면은 말을 탈 수 있다고 해갖고 왔는데, 아, 이장네 말리셔요. 이장 가는 말. 아, 이장님이 말을 타세요? 이장님이 그럼 카우보이? 예. 아, 그럼 이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막 멋지고 좋은 분입니다. 아, 멋지세요? 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 그럼 저랑 비슷하신 분이시겠네요. 아, 더 멋져요? 아, 저보다 더 멋져요? 더 멋져요? 아이고, 이거 큰일인걸. 내가 제일 멋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장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여기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장님 오실 때까지 심심하니까, 네, 삼촌들이랑 같이 누가 말소리를, 누가 제일 흉내를 잘 내는가 한번 해보죠. 아이고, 난 말소리 숨는 말. 우와. 나 어디? 헤이. 말소리. 아니, 너무너무 다 잘하셨는데 오늘 말 흉내내기 1등은 어르신입니다. 자, 앵콜로 마지막 말소리. 내가 닭소리가 맞다. 닭소리. 닭소리. 어, 어. 닭소리. 닭이 알 놓을 때 다 돼가면은 알 놓 나왔다. 알 나오면 낳고 나서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강구리에 왔는데, 강구리에는 그 자연 농산물을 그렇게 많이 생산된다면서요? 네, 저희는 여기 보다시피 비트, 양배추, 콜라비, 빨간 양배추, 빨간 양파, 양파 등등등 많이 써요. 시장님 여러분, 이거 비트 색깔을 보십시오. 이거 저하고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건 먹어도 되고 여기 발라도 된대 맛이 발라도 된대. 요거를 집 만든 거를 내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혹시 이거 비트가 아니고 이거 저 후드 와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트입니다. 비트. 야, 이거는 싹 들어갈 때는 얘가 포도처럼 느끼다가 들어와서 입에서 싹 한 바퀴 돌면서 와, 여기로 내려갈 때는 얘가 비트 이렇게 하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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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네. 맛은 기가 막히게 좋은 습관이. 맛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아, 이렇게 맛있는 거를 내가 그냥 다 사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영원한 사장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하면 이거.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아, 사장. 아, 있는 날 봐. 때론 며칠씩 편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거.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말을 타고. 움직이지 마. 말을 잘 듣네요. 말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예, 제가? 예, 예. 아, 타도 되고. 아, 정말. 아, 예, 이름이 뭔가요? 스타예요. 스타. 오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 아,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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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한 입 더 먹어. 오. 또 먹어. 친해지자. 아. 그래서 말은 재활 치료한테 가능해요. 아. 어린애들 좀 소화에 그 장애가 있는 분 애들 이거 타서 허리 균형이라든가 모든 그 하체 운동 그 하체 운동이 제일 발달시킬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아. 네.
셋. 아, 아. 고. 하자. 하자, 하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핸들을 돌려. 이렇게 보다 좋은 거 있잖아. 아하. 아치. 허허. 이렇게 꾸그장하면 좋은 걸 수단이 돼버리니까. 끼어볼래요? 한번 달려볼래요? 아니요. 이거 잡고, 이거 팔 빼면서. 자. 네. 어때요? 타보니까? 아, 정말 재밌고요. 네. 정말 이장님 말씀대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저도. 네, 그래서 근육 네. 단련으로는 네. 승마가 최고라고 하는. 네네네. 네. 다음에 강골이 지나갈 때 한번 또 네. 들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언제든지 네. 태워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삼촌, 절로 보면 예, 그 살뿌리춤, 살뿌리춤. 하늘 보면 돼,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예. 몸을 바람에 맡기고 그냥 계속 이렇게만 그러니까 좀 재미가 와서 그러니까 손을 기장을 쓰다듬으면서 내 기장 먼 길을 걸어 생애 한가운데를 지나서 아 우리 삼촌이 진짜 너무 잘했어. 잘했고 자 이번에는 호구명 빠르게 아 좀 사람들 많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 우리 다 이제 자 흥을 야, 계란 우리 삼촌이 농사지으면서 그 기장밭에서 산이 서린 춤을 우리가 트로트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야. 기쁘게. 어째? 더 신나게. 예. 더 신나게. 아, 나 미쳤네. 선생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이고 현배야. 네. 아이고. 야, 너 아이고. 왜 여기 계세요? 아. 그 비트 형 뭐요? 그 애네 그거 사 가지고 내가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쫙 제가 해야 되는데. 아, 네. 아, 나 카드를 그 이용권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용권. 야, 너 이거 안 써 지금? 네, 아직 안 썼어요. 너 쓸 줄 모르잖아. 아, 쓸 줄 알죠. 그러면 네. 형님 그냥 드릴 순 없고 형님이 이제 말 흉내를 한번 내주시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말 흉내? 네네. 그럼 진짜 주는 거지? 네네네. 나 멀탕 가크라이. 네. 딱해 멀리. 네. 딱 멀. 탔잖아. 네. 다음은 딱해 그래 의리의 함을 호호호호호호 하는 거라 이 사람아. 아이고, 아이 어르신들, 삼촌님들 안녕하실까? 아유 예. 이거 막 간에도 좋고 예. 이거 막 좀 몸에 좋대놓다 이거. 간도 좋고. 간도 좋고 맛이 간에도 좋고.
얘가 멋있어 얘. 이거 양 막 몸에 좋대는 겁니다 걔. 예예 이거 치. 성나물 심처가 있는 마을, 범죄 없는 마을, 강구리 폭랑 끊을 체육대회를 시작합니다. 이야. 자 김인, 우리 저 마을 어르신 한번 모시고 해. 간단하게 우리 마을 유래를 한번 들어보게. 자 우리 어르신 모십니다. 박수. 박수. 천천히 좀 잠깐만요. 아 여기 한 번. 예. 예. 강구리 선촌은 1937년 현재 마을대로 길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준비해서 왔는데 운동도 잘하고 잠이 있게 훌륭하게 살아길 바랍니다. 박수! 박수! 에, 만약에 우리 팀이 이기면 이기면 저 부장 털을 뽑는 예. 걸로. 아, 그거 좋다! 야, 그거 좋다! 자, 우리 부장님 강타원님한테 한번 저희가 이기면 네. 밀 게 없으니까 삭발!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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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예! 자, 백나무 팀, 화이팅! 아. 아. 김태 팀, 화이팅! 예! 자, 그러면 백나무 팀부터 예. 준비됐으면 시작하죠. 하나, 둘, 셋! 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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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개가 돼. 개 잡을 거다. 아이고. 아이고. 자, 하나, 하나, 둘, 셋. 뒷도, 뒷도 잡았습니다. 야. 하나, 둘, 셋. 헐. 자, 여기 응원 한번, 응원 한번. 원치 원치 이번에는 진짜로 우리 유순하면 잡을 수 있어. 완전 제 수염을 지켜주십시오. 완전 안 돼. 하나, 둘, 셋. 자!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지금 분위기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막 하고 막 어떤 그 침체돼서 다 분위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뭐 하나나 그까짓 건 문제 없어요. 그럼 그럼 그까짓 건 지금 다른 사람 말고 나는 걱정된 게 아니 형님 머리가 지금 이만이 없어진 거 일어나면 지금 이만이 아니 아니라게 지금 끝나면 무슨 넋지가 다 나서 오케이 오케이 자 걸 걸 걸 걸 걸 걸 잡아 자 하나 둘 나이다 걸 걸 걸 지금 상황에서 모 아홉 번만 나오면 끝납니다. 모 아홉 번. 연속으로 모 아홉 번. 가만히 세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세화도 되는 거. 세화도 되는 거. 거잖아. 이게 마지막 기회다, 야. 이번, 자, 하나, 둘, 셋. 아프터. 걸. 걸 들어, 걸 들어. 자, 이제 딜할 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서장은 후에 울상해 가. 일단 뭐 낙제 달래 서장. 서장 한 번 더요.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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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거 보려고. 아, 머리 반 남겨드릴게요. 아니, 내일 머리 이제 우리 집에 씻겨라. 씻겨, 이거, 이거 미러그네 가게 상의관 절른다고? 아, 그럼 뒷머리 남겨드릴게요. 앞에 위로. 팀, 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이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치훈입니다. 이치훈. 이분은 저번에 식당에 갔다네 입수식에 없으니까 전부 때 딱 뽑아가지고 입수식을 해. 자, 그 다음 우리 이분은. 자, 성함은? 장승택입니다. 장승택. 바티가네 세렉스 빠지니까 세렉스 들른 보정하고 그래. 그 다음 우리 이분은. 예. 장민호입니다. 청년회장님이시죠. 예. 우리 청년 회장님은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국수 스무 그릇을 그냥 들러보더라고. 와. 팽나무팀 박수! 계속해서 우리 심차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분은 제가 태국에서 모셨습니다. 아. 싸우니까 싸우니까. 그만큼 힘이 좋으셨고. 아, 네. 아. 근데 잠깐만. 지금 청년 회장이 뭐 쌍둥이 아닙니까? 제 막내 동생. 아, 친동생? 네네. 아, 그럼 이제 상대편 혹시 형 있다고 이거 봐주는 거 아닙니까? 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민철입니다. 네, 강민철 씨. 아,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강민철. 그러니까. 강민철. 무슨, 어디 강 씨예요? 진주강. 아, 저는 강구리 강 씨인 줄 알았는데. 아, 힘 좋게 생겨갖고. 예, 예. 그럼 우리 심터TV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십시오. 자, 준비. 자, 경기는 팀장이 물에 빠졌을 때 경기가 종료되는 겁니다. 준비. 자, 준비. 자, 준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앉아야됩니다. 잘 앉았어요. 잘 앉았어요. 하나. 준비 준비 준비. 하나. 시작. 야! 우리 두 번째 경기는 우리 팽나무 팀이 이겼습니다. 우리 그 서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팀장님 박수하시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소실적에 좀 제기를 좀 찼습니까? 네, 완전히 잘 찼어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제기를 봤어요. 네. 네. 어떻게 이 팀은 오라만 가문이 치고 뻥만 치는 거래요? 네. 우리 청년 회장님은 보통 한 2, 300개. 2, 300개. 우리 강구리가 점점 뻥구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만 열었다 하면 자, 차다가 홈런 잡으면 새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차다가 행이 뻘면 네. 이거 홈런 입에 물 때마다 10개. 좋다. 네. 조전. 둘, 셋, 넷, 다섯, 여섯. 41, 42, 43, 44, 45. 45개!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전략을 짜야 돼요. 한번 차고 뿌라먹고 바꾸고 또 차고 뿌라먹고 바꾸고 또 차고 뿌라먹고 다섯 번만 하면 이긴 겁니다. 그렇지. 다섯 번만. 자! 둘! 물어보라. 자, 열둘, 열둘, 열두 개! 하나 차게 빼가요.
열쇠! 거꾸로! 열쇠! 거꾸로! 이제 잡았어야지! 13개! 하나, 둘, 잡고! 자! 둘! 아!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34개를 차면 동점이고 35개부터는 이제 이기게 됩니다. 웃기지만 말아요. 둘, 셋, 넷, 오! 14개. 14, 15, 16. 아, 제로. 오케이! 이야, 이상해! 제로. 오, 이야! 오, 순발력 좋습니다! 제로. 자, 제로. 자, 하나, 둘, 셋, 넷. 아! 자, 백나무 신터가 있는 마을, 범죄 없는 마을, 강구리 폭남끈을 체육대회 우리 신터팀이 이겼습니다. 강구리 삼촌들 노래 어제 너는 수고하셨다. 아이고 오늘은 우리 삼촌들 잘도 하고 왔죠. 예. 실은 나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은 우리 저 김성웅 씨가 하도 그 나대나무라니 잘난 척하는 지금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긴급한 회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좀 인천공항으로 빨리 제가 올라가야 돼요. 웃음에 관련된 글로벌 세미나가 있어요. 에이 놀래 갔구나 또. 에이 이상하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노래 허전한 소감수다. 예 이거를 지금 이 세 명에서 좀 진행을 좀 해주고. 에이 세미나 무슨 세미나 얘들 놀래 갔을 때죠. 이왕 오늘 저 팬 벗고 한 거 예. 홀수를 우리 남은 저 창보 형님이 하고 예. 우리 저 현병님이 짝수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소개하고 나중에 인터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홀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이제 멋지게 잘 내다 대요. 우리 그 제일 첫 번째로 이성종 노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월의 향기가 닿아서 우리 그 옛날 그 옛날이면 한 그 전에 우리 MBC가 완 촬영할 때 그때 노인 회장님이 이장 그때 이장할 때는 한때 넘었냐? 아 그때가 몇 년 전이고? 98년도. 98년도면 나 군대 이실체야. 군대 이실체. 예. 21년 만에 또 한번 와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날. 아, 걔는 22년 전이었고 지금은 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가? 그때는 밭에 나가가지고 보리 베고 밭 달고 그거 한 거고 예. 이번에는 계속 부락 안에서 뭐 세트나 뭐나 다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 틀린 거 중에. 걔는 우리 저 노인 회장님 보기엔 장비들이 바뀌어진 게 딱 부염주가. 보이고. 아이고. 그때는 몇 개 안 들어놔가. 아, 몇 개 안 들어놔. 아, 개수로. 예, 개수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 자, 회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주셨는데 우리 노인의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행사를 위해 가지고 노인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주고 끝까지 성원해줘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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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바람을 막아주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아, 막 난 막 들럭키멍 노래할 줄 알아 막 울 땐 보란. 아니 막 들럭키 전 애신 뒤에 예. 우리 사회자님이 너무 미남이라 가지고 네. 허구 마음에 떨려. 남자 보시는 눈이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경보 예.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 자녀분은 몇 분이고? 아이고 신랑 온 사람하고 양. 예. 남자 두 명. 저 남자만 셋. 예. 아이고 고고버크다. 예. 라드님한테 한 말씀. 관수민수야, 엄마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한다. 너희들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삼촌은 예. 이소복이 박자이자 여기 박자이자 예. 딱 박자를 정확히 딱 맞춰요. 야 대단하시다. 예. 옛날에도 어디 허공 댕겨 싶구나. 아니 댕겨본지는 안 하고 얌전하게 살았죠. 얌전하게? 응, 예, 오늘 그냥 촐린 건분한 예, 저 삼촌 생각하기 여자 삼촌 속을 헛검 새긴 거 닮아질 거 아니면 아이고 나 혼자 살면 혼자 살면 각시어서 아 난 딱 여자 삼촌 꼽으려면 딱 꼽아줘. 아, 어디 쳐잡아봐 김이 저 예? 쳐잡아봐 이런 아, 난 어때는 단번에 쳐잤네. 아이고 그래도 잘 쳐잤지. 그러면 장점 세 가지만 얘기해 줍소. 장점은 일도 잘 나오고. 일도 잘 나오고. 일 잘 나오고. 밥도 잘 나오고. 밥도 잘 나오고. 놀래도 잘 되고. 아, 야 이제 우리 저 아들 저 자녀분들한테도 한마디 없어? 아, 우리 아들은 저 하나는 외국간 있고. 외국간. 아, 외국간. 그럼 아, 영어로 걸었어요. 외국간은요? 네. 아, 영어는. 나. 시작. 헬로 캐나다 강경남. 오 예. 땡큐. 땡큐. 그거 어떻게 둘째. 아이고 우리 강경아 그 똘박 차크여. 그래도 나 아빠 엄마 먹을 저 뭐 옷 같은 것도 마딱 사오고 그난. 예. 그 막 차크나. 그리고 똘이 옷이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똘 안 오면 반스만 입은 댕기 사쿠다 해. 아, 그 보상될 뻔. 보상될 뻔이야. 아, 보상될 뻔이야. 맞아. 아. 자 우리 아버님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파이팅 하시오.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 삼촌은 그 자녀분들이 몇 분 됩니까 이제? 사남매. 아들둘, 딸둘. 아이고. 어. 서울에서 막 자꾸 그 용돈도 보내고 있구나. 자꾸 보냅니다. 지금 이제 돈을 받고 있는 이제 인사 한번 없어, 지금. 기어 아들들아, 딸들아도 용돈 보내줘서 고맙다. 네. 그걸로 끝. 이게 뭔 덩어요? 이 정도 길이면에 매달 10만 원씩 밖에 안 보내는 거라. 아니 그러면 나 아들들 딸들 고맙다 용돈 잘 보내줘. 다음 달엔 돼지고기 사놓고 빵 사놓고 다 용 보내켜. 박수. 그럼 다 건강하지? 다 건강해. 고고 손진. 손진 아홉. 자 오늘 저 또 확인을 해봅니다. 자 큰 손진 이름. 큰 손진 이름 김재석. 둘째. 김현석. 셋째. 고건영. 넷째. 고대영. 다섯째. 이주호. 여섯째. 이주원. 일곱째 고도연. 여덟째 고건우. 아홉째
고경원. 박수. 야, 야 성공했다. 성공. 아이고 요사기. 네. 근데 키도 크고 눈치 너무 막 삼촌 저 옛날 지금도 멋쟁이 보다만 옛날은 더 멋쟁이라니까. 기과. 마지막 네. 박수. 맞지 못해 걷는 거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네. 예, 박수 한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35입니다. 35. 네. 아 총각이에요? 총각이에요. 총각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해. 야, 그럼 저면 자 공개구원. 저. 자 준비. 자 시작. 자 마이크 올리고. 아이, 자. 야인 장기 못 가켜. 절대 못 가. 강민철 군의 공개구원 시작.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열심히. 뒤에서 수발을 다 드리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주 십경을 불러보시려고 했는데 사무장님의 추천으로 이거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을 불렀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부르라니까 아 그럴까 좀 약간 어? 그럼 앞에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자 해볼까? 여기 오난 떨려 또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봐봐 시키부터 왜 박수! 헐! 아 제가 알고 이게 총 17절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2절 끝난 거고 사무장님이 정말 탁월한 분이오다. 선마을 선생님 하기를 잘했어. 진짜 잘했어. 고맙습니다. 아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거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가장 힘든 거는 일해서 예. 힘든 게 아니고 예. 농산물 가격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아. 농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네. 일하는 거는 힘들지 않다. 네네네. 언제든지 대학 폐쇄도 일을 할 수 네, 있는 네, 있으나 네, 네, 네. 그 일한 만큼의 보답은 보상만 되면 보상만. 우리 농민들은 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저 강구리 농산품들 한번 저 자랑 좀 해줍소. 예, 일해서 우리 강구리 걸 먹어야 된다.
예, 우리 한국. 아, 예, 우리 강구리에 농사짓는 분들은 예. 거의 친환경으로. 친환경. 네, 예. 그렇게 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구리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쪽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농사를 많이 짓는구나. 아. 한송이 구름 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람 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은혜의 빛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BC에서 너무나무나 소감수다. 저는 그 고향이 그리워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그 여기 오래 거주도 했고 저는 현재 지금 연동에서 거주합니다. 강구리가 원래 고향인데, 고향인데 사는 데는 연동. 연동입니다. 언제 오신 겁니까 여기? 여기? 네. 오늘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노래 하시는 거죠? 자녀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야 아들 딸들 하나가 그 강구리의 옛날 고향에 와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1등에 감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항상 오늘만큼만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약속하면서 여러분 소감수다. 소감수다.